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반짝 기승을 부렸지만 이미 봄꽃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대표적인 봄의 상징인 벚꽃도 피겠죠. 올해 벚꽃은 평년보다 하루 이틀 정도 빨리 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초 정도면 만개할 전망입니다. 박근수 기자가 벚꽃 소식 전해드립니다. 꽃샘추위도 오는 봄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미 봄꽃들이 하나둘 제 모습을 뽐내기 시작했고 반짝 추위가 지나간 뒤 날씨도 제법 풀렸습니다. 봄이 되면 곳곳을 연한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벚꽃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하루 이틀 정도 빨리,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사흘 정도 늦게 필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3월 28일쯤 부산과 창원을 시작으로 울산이 29일, 진주는 다음 달 1일쯤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벚꽃이 개화 후 만개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은 4월 4일쯤 벚꽃의 향연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벚꽃 명소들마다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부산에서는 수영구 남천동 벚꽃길이 대표적인 벚꽃 명소며 온천천 시민공원과 황령산 순환도로, 영도구 봉내산, 삼락강변공원, 해운대 달맞이길도 도심 속 벚꽃의 장관을 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봄꽃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근수입니다.